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요즘에 봄철이라 더워졌죠, 이제. 쿼터박스를 지금 이제 그 5월달, 6월달까지는 거의 뭐 지금 못 만들고 있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주문이 이제 긴급하게 들어와서 한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든 쿼터박스는 요 이제 관수 컨트롤박스인데, 이제 1구역 관수 컨트롤박스입니다. 요거 먼저 받으시면은, 이제 전원 들어가야 되고, 이제 모터, 단상 모터죠. 그리고 전자밸브는 24V용입니다. 하고 이제 연결하시면 되죠. 이제 연결한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관수 모터를 이제 수동으로 돌려서 이제 밸브는 열어놔야 되겠죠. 이제 테스너 무리 쪽 되게 해서 모터를 돌려서 EOCR을 맞춰야 됩니다. EOCR 보면은 여기 과전류 계전기가 있기 때문에 모터의 전격 전류 있습니다. 그 암페어 보고 요거를 이제 한번 맞춰주셔야 됩니다. 맞춰주시고 이제 요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먼저 제일 먼저 이제 수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요쪽으로 하면 이제 모터가 돌아갑니다. 그냥 구동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불 들어오면서 전자밸브를 이제 강제로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동으로 계속 관수를 하고 싶으면 요런 식으로 돌리면 이제 그 구역수에 계속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제 나는 이제 필요 없어가지고 전자밸브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될 때는 요 구성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모터는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밸브로 이제 가압 모터나 이런 걸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또한번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 중에서 이제 요건 이제 수동으로 제거할 때고, 이제 전자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뭐라 해야 되나. 그 잔압, 물탱크 잔압 때문에 이제 보통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물탱크가 땅속으로 이제 넣었으면은 잔압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이제 괜찮은데, 물탱크를 보통 지상에다 세워놓고 이제 정전기 스프링쿨러 말고 정전기나 뭐 이런 게 물탱크 수위보다 낮은 곳에 이제 관수를 하다 보면은 물탱크 잔압에 의해서 이제 물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전자밸브를 하나 한개 설치해주면 그런 현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요 이제 수동으로 관수하실 때 그렇고 이제 자동으로 하실 때는 이제 먼저 1회 관수하시는 걸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1회 관수는 이제 내가 관수를 할때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액비를 태운다거나 오늘 날씨가 더울 때가 있다거나 하여튼 어쨌든 여러 이유로 내가 지금 관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 타임에 해야 될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우선 여기다가 이제 내가 관수할 시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요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분으로 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내가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내 시간하고는 안 맞다. 나는 좀 늘리거나 또는 줄여야 되겠다 하시면은 요쪽에 콩할 만한 요거 있습니다. 콩할 만한 거 요거 돌리는 게 있는데 요걸 요렇게 돌리면 시간이 바뀝니다. 여기 보면은 분도 나오고 초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1시간이죠. 끝까지가 1시간입니다. 여기 보면 뭐냐 AGH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H인데 이제 아워 해서 H로 나오는데 HRS라고 나오죠. HRS는 이제 1시간입니다. 여기서까지 1시간.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하면은 1시간이고 50% 정도 하면은 이제 30분 되겠죠. 요거는 이제 분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분은 이제 MIN 나오고 가다 보면 초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저희는 관수하는 거기 때문에 초는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요렇게 10분으로 일단은 출고를 합니다. 출고를 하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필요하신 시간이 별도로 있으시면 거기 맞추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요거는 이제 뭐 요렇게 맞추셨다고 보고 요쪽 이제 모터하고 전자밸브를 자동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관수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제 관수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카운터가 들어가죠. 카운터 들어가면서 전자밸브 1번 열리고 1회 관수 불 들어오고 이제 모터하고 작동을 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모터를 끌 수도 있습니다. 모터를 꺼버리면 이제 뭐 가압 모터 이런 거에서 움직이죠. 하지만 전자밸브를 끄면 같이 닫습니다. 그래서 전자밸브는 모터하고 같이 이제 자동 관수하실 때는 전자밸브는 항상 자동으로 뜨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돼서 이제 만약에 시간이 요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아니고 이제 내부에서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다 되면은 이렇게 정지하게 됩니다. 정지하게 되니까 하는 곳 내고. 자, 저희들은 요거는 이제 1회 관수.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수동, 반수동이죠. 반수동. 시작만 해주고 이제 끊어주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하는. 끊어주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을 지금 설명해 드렸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자동 관수를 해야 되니까 자동 관수는 실질적으로 요 타이머에서 움직입니다. 이 타이머는 이제 간판 타이머로 시중가에서 뭐한 대략 3만 원 내외면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나더라도 이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또는 이제 앞에 뭐 급하실 것 같으면 이제 앞에 뭐 전업사나 이런 데 가도 비슷한 종류의 타이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예, 하여튼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원래는 간판용으로 나오죠. 이제 간판용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간판용은 아니고 이제 관수 타이머를 이제 펄스를 주는 그런 시간 제어를 해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점등 소등하고 소등 시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시간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시에서 1시 10분까지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 이걸 내가 이미지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우리 옛날에 전자시계 움직이듯이 이런 식으로 7시에서 예를 들면 7시 30분까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7시 30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뭐두번 관수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두번 관수하실 것 같으면 이동하셔가지고 여기 1번 있죠, 1번. 여기 1번이 깜빡깜빡거리는데, 요 1번 깜빡깜빡거리는 거를 2로 바꾼 다음에 내가 다시 이제 원하는 시간을 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을 이제 관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려하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세 테스트 할 거니까 1번, 1회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요일별로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블루베리나 이제 나무과 작물들은 이제 특히 노지 작물들은 이제 관수를 이제 자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한 2일이나 3일에 한 번씩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일로 하실 것 같으면 요일 소등 3초라고 있는데 요거를 길게 누르면은 요일마다 X표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쳐가지고 완료를 눌러버리면 이제 월수목금일 여기는 X표가 쳐졌죠. 그리고 화요일 토요일은 이제 정상적으로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관수가 되는 건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하고 토요일에만 관수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외에도 뭐 요일마다 시간을 다른 게 변경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같이 동봉되는 요 디지털 타이머 있습니다. 디지털 타이머 설명서에 그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통상적으로 요 정도만 쓰셔도 뭐 크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원래대로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일별 설정도 할수 있다는 거, 요렇게 디지털 타이머로. 예, 그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뭐 요걸 자동을 해야 됩니다. 자동을 안 하면은 이 디지털 타이머에 의한 거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회 관수나 이런 거는 되고, 이거 이제 수동으로만 되죠. 이제 내가 필요해서 관수만 하고, 디지털 타이머에 의해서는 작동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작동 예약을 하시려고 하면 이걸 자동으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해 놓으시면은 이쪽에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돼 가지고 작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강제로 펄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펄스 넣으니까 이렇게 전자별로가 열리고 이제 돌죠. 그러고 한 다음에 신호가 끝나면은 이렇게 정지를 하게 되는 그런 동작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뭐요 설명은 끝났고 이제 뭐 잠시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이제 뭐 지금은 제가 저 일정이 조금 좀 많이 좀 빡빡합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출장 밀려 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가능하면은 지금 컨트롤박스 제작을 지금 안 받으려고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급한 상황이나 또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이제 꼭 만들고 그만큼 또 출장이 좀 밀려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 그럴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뭐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뭐 미리미리 이야기하셔서 지금 출고되는 건 아마 6월 말이나 좀 돼야지 출고가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예 반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소박한 거요 좀. 아담하죠? 아담한 사이즈, 요 컨트롤 박스 한 개, 요거 만들어가지고 출고되는 거, 요런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서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